충분히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앞이 막막하고 돌아갈 곳은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Korea is home to the highest suicide rate among OECD member states, with an average of 38 people choosing to end their own lives on a daily basis. Since the start of the COVID-19 pandemic, a growing number of Koreans are reported to be struggling with suicidal thoughts, especially young people in their 20s. One of the primary stressors fueling depression among those in their 20s is their difficulty in finding a job. The number of Koreans who are actively seeking employment has climbed to a record high of around 860,000 people, and 3 in 10 job seekers are preparing for public service exams. 저는 지역인지 7급 공무원 준비했었고 자격 요건 갖추기 위해서 4년, 실질적인 시험관 공부는 9개월 정도 한 공무원 준비생입니다. 공무원이 아니면은 좀 취업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길이 안 보인다고 해야 되나? 지방 사립대를 나왔고 또 뭐랄까 이렇다 할 스펙이라든가 그런 게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기업이나 그런 데는 제가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갖춰져 있지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공무원뿐이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공무원 시험, 그러니까 공시생이 이렇게 많은 경우는 외국에서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 게 맞는 것 같고요. 외국에서는 이제 수시 채용, 경력 채용 이런 형태로 공무원을 뽑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많은 청년들이, 한 20만 명 가까이 되는 청년들이 시험을 이렇게 치르는 그런 풍경을 보여주기 어렵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 97년도 외환위기가 좀 변곡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사회 공시생 열풍, 공무원 시험 열풍, 이런 부분들은 그때 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시험 과목 같은 경우는 헌법이랑 PSET인데 PSET 안에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세 과목이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필기 붙고 나면 자격 요건에 충족을 하는지 서류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면접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순수 공부 시간 10시간씩은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보통 한 7시 반쯤 일어나서 아침 먹고 한 8시 반 그때쯤부터 공부하기 시작을 해서 점심 먹고 또 한 저녁 때쯤까지 쭉 공부하다가 저녁 먹고 또 밤에 저녁 이후에 공부하고. The results from an in-depth survey of 413 exam preppers showed that around half of them studied more than 10 hours a day. A similar portion of the respondents also said that at least 2 years of learning was needed to pass the exams. 그거 못 붙으면 내 지난 4년 준비한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 사실 주변의 기대도 어느 정도 주변의 기대에 대해서도 압박감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한다는 생각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20대, 30대에 대한 그 고민 내용들이 코로나 전후로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지금 대기가 한 3달 정도 있을 만큼 상담에 대한 수요가 꽤 높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업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들이 많아지고 시험이 코로나로 인해서 밀리는 현상, 그래서 취소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압박감이나 뭔가 이렇게 박탈감 또 무기력감 같은 것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We 처음에 상담을 오시면 우울 검사를 스크리닝 검사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한 8알은 80% 이상은 위험군에 속하는 쪽으로 나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제가 잘 못했다 보니까 신체적으로는 위경련도 몇번 오고 시험 준비할 때도 몇번 왔었고 결정적으로 시험 당일에도 도중에 왔었던 것 때문에 포기도 했고 그러고 나니까 그 수험 생활을 다시 할 자신이 없고 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쉬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실패자다. 나는 이것도 해낼 수 없다.
이런 것들이 계속 매일 순간순간마다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다 보면 그런 절망감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차원을 넘어서서 좌절감이나 스스로에 대한 이제까지 충분히 쌓아왔던 능력들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경향까지 이제 갈 수 있는데 작은 부분부터 성취감을 얻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성취하고 그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네, 거기에 강조를 두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에 따른 손실은 고스란히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좀 공공부문과 공무원 일자리를 좀 늘리는 부분이 병행될 필요는 있다. 다만 이제 괜찮은 일자리, 민간 영역에 확대하는 부분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고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서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되게 어릴 때는 뭐 의사도 하고 싶었고 피아노를 좋아해서 피아니스트도 하고 싶었고 중고등학생 때는 통번역 쪽으로도 가고 싶었고 그랬는데 지금 25 될 때까지 삶을 생각해보니까 앞에 남은 게 공무원 하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해서든 취업을 해서 먹고는 살아야 하지 않나. 취업하고 난 후에 되게 무지갯빛 미래 이런 희망찬 하루하루 그거를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삭막하죠.